뿔이 딱딱한 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예전 영상 중 하나인 모든 스코프 공략에서 이번에 현 버전에 업데이트된 주력 스코프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지 않는 스코프들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스코프들이 이번 버전에 맞춰서 여기저기 배치가 된 물건들입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조직형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모했는지,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BKE 공규. 저번 시즌에서는 3연속으로 너프까지 먹고 여기저기 팔려나가는 비싼 조직형이었지만 지금은 좀 대놓고 쓰기 어려운 좀 슬픈 조직형이 되었습니다. 인체공학 감소가 사라진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연발 자격시 레티클이 너무 흔들리고 흐려지고 굵어져서 시인성에서 많이 떨어진답니다. 이 점에서 좀 많은 너프를 먹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얼마나 하향됐을까요? 예전에 그 깔끔한 레티클은 어디 가고 흐리멍텅한 레티클이 반겨지더군요. 물론 뭐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기왕 돈 주고 살 거면은 더 좋은 걸 사야지 이걸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레티클 자체가 워낙에 흐려지고 흔들림이 강해져서 정밀한 사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권장드리지 않는 비운의 조준경입니다. 두 번째로 이오텍 HHS-1. 저번 시즌에 비해서 크게 상향은 됐어요. 하지만 얘도 레티클이 개판나는 버그 때문에 못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번 M4 영상 때 이거 뭐 그럭저럭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했던 제 자신을 혼내주십시오. 이거는 못씁니다. 물론 단발형 총기면은 나름은 쓸만합니다. 나름. 하지만 연발용 총기를 장착하시면, 자, 지금 보시듯이 확대하는 시스템이 잘 추가는 됐는데 잘 보시면은 레티클이 하늘로 튑니다. 보세요. 단발로 쏘는데도 이렇게 위로 훅훅 올라가죠. 연발로 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도저히 중심을 맞출 수가 없어요. 레티클이 이렇게 개판이 나는데 연발 총기로 어떻게 중심을 잡습니까? 안됩니다. 못 써요 이거. 이거 쓰시면 안됩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버그가 난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쓰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뭐 확대경을 미사용 시 하면 문제는 없는데 이럴 거면 그냥 이오텍을 쓰고 말지 이거를 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요놈입니다. 현 시즌, 저번 시즌에서도 그렇고 가성비에 괜찮은 픽 조준경 중 하나입니다. 레티클 깔끔, 보는 시야 좋고 스캐브 드롭 아이템이라 물량 자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덕분에 가격이 정말로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야각 보는 거 깔끔해, 레티클 깔끔해, 그리고 레티클을 변경하시면은 총염에도 잘 보이는 괜찮은 레티클입니다. 자, 보세요. 레티클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앙에 딱 박히죠? 연사총기를 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선 레티클로 교체시 총염에도 잘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준사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뭐 그냥 괜찮은 조준경이네 싶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가격이죠. 보세요. 매물이 너무 많아서 개당 1만 루블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 성능에 이 가격이다? 이거 괜찮습니다. 야간전에서는 소음기 없이 쓸 경우 좀 빗번짐이 세서 조준경이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기 장착하고 사용할 경우 레티클이 적당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야간전 활용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MRS.
저번 시즌에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나쁘지 않은 물건 중 하나입니다. 방금 봤던 웨버랑 비슷한데 얘는 외모보다 한 티어 낫다고 보시면 돼요. 시야 확보도 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 레티클 튀는 게 조금 더 강합니다. 약간 너프를 많이 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야를 크게 가리지 않는다는 점은 물론 좋습니다. 물론 아주 좋아요. 레티클의 경우에는 웨버랑 비슷합니다. 쏘면서 나름 잘 보이는 것도 비슷해요, 십자선 모양이. 원형 레티클, 웨버만의 특징 중 하나로 이거를 사용시 나름 괜찮은 조준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총염을 거의 무시할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음기까지 쓴 놈이라 해도 문제없이 적을 캐치할 수 있죠. 하지만 야간전에서는 방금 원형 레티클이 좀 많이 지약입니다. 뭐 야간전에는 살짝 단점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레티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성능이 한 3배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너프가 됐지만요. 자, 다음은 새로 나온 조준격입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리플렉스 사이트로 이오텍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가리는 시야는 훨씬 많은 데다가 인체공학 감소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야 감소가 꽤 커요. 이오텍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총염의 원형 부분 레티클은 잘 보이는 편입니다. 뭐 근데 결론은 이오텍 쓰지 왜 이거를 쓰냐고로 귀결되긴 합니다. 야간전에서도 이오텍이랑 비슷하게 눈뽕이 상당히 심한 편에 속합니다. 자, 다음은 또 새로 나온 요거 발데이. 발데인 쪽에서 나온 물건으로 인체공학 감소가 무려 4.5로 무지막지하고 전고도 높아서 이거 왜 쓰지 할텐데 의외로 좋아요. 프라퍼 2레벨이라는 빠른 해금에 플리마켓 가격이 거기에 더해서 많이 싸고 야간전실 레티클이 정말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특정 총기들이랑 조합시 그 몇몇 단점들이 크게 해소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총기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고가 좀 많이 높아요. 총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덕분에 몇몇 총기들, 지금 가져온 이 움프랑 궁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움프는 이 전방에 있는 아이언 사이트의 해체가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고가 낮은 걸 쓰면 아이언 사이트가 겹쳐지는데 이 조준격은 아이언 사이트의 시의 방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깔끔한 조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싼 가격에 말이죠. 백무늬불여의 견 한번 보도록 하자. 물론 인체공학 소모라든가 이런 게 꽤 크고 생긴 게 이상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새로 나온 거 치고는 이 정도 성능이 이거면은 뭐 괜찮은 물건입니다. 야간전에서도 이 레티클들이 전혀 튀지 않기 때문에 활용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이오텍. 조준경 달 게 없으면 이오텍을 달라란 말도 있을 정도로 이거 하나로 근중거리는 모조리 종결입니다. 이번 시즌도 정말 좋아요.
딱 하나 가격만 빼고요. 장점, 시야 확보 깔끔, 레티클 안정적. 자, 단점, 뒤지게 비쌉니다. 좋은데 비싸요. 상점 해금이 안 됐다. 무조건 최상위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상인 구입도 달러 기준으로 매우 비싼 편에 속하죠. 야간전에 쓰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얘는 가격 제외하고 단점이 없다고 자방 말씀드렸죠? 사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인체공학 감수도 2로 적은 편이라서 성능 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단점이 오직 가격 제외하고 없습니다. 뭐 야간전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덜 취약합니다. 다음은 이오텍 553입니다. 설명에는 야간장치랑 호환된다고 말하는데 구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시하시고요. 인체공학을 아까 봤던 이오텍에 비해서 1만큼 더 손해보고 더 싼 가격에 이오텍을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도 그걸 아는 모양이지 플리 기준으로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대충 이게 이오텍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체공학이 마이너스 3이라 가격이 조금 더 싸진 가성비 이오텍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비쌉니다. 조금. 뭐 충분히 감내할 가격이긴 합니다. 인체공학 1 떨어진 것 빼고는 아까 봤던 이오텍이랑 그렇게 성능 차가 없습니다. 야간전의 취약인 것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놈. 낮은 주사율을 가진 열감지 조준경입니다. 얘는 단독으로는 못 써먹고 보조 조준경이 필요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싼 맛의 열감지를 쓸 수 있지만 이 지형 탐지가 안 되고 주사율이 낮은 것 때문에 성능은 조금 좋을지언정 기피하는 사람이 많은 물건입니다. 주사율 자체도 상당히 낮은 건 둘째로 치고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열감지만 지원합니다. 결국은 이거 단독으로 써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특정 총기들은 앞에 꺽쇠 조준경처럼 서브 조준경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서브 조준경을 메인으로 보고 열감지를 메인에 장착하지만 서브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쓸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서브 조준경을 메인으로 보고 열감지는 이제 왼쪽 아래에서 열만 감지하게 하는 겁니다. 열감지가 조준하는 곳에 생체 반응이 빨간색으로 나오면 그곳을 쏘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죠. 엠포 계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색정 면에서는 분명 훌륭한 물건이긴 하지만 역시 기본 가격이 꽤 높아서 많은 분들이 사지는 않습니다. 수풀에 숨어있거나 위장한 적을 찾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 몬스트럼 컴팩트 프리즘 스코프. 저번 시즌도 이번 시즌도 엄청난 범용성을 가진 조준경 중 하나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최상급으로 얘 하나로 여기저기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레티클 무지 깔끔해, 시야 제한도 적어, 2배율에 적당한 줌, 야간 전투에 레티클이 튀지도 않고 레티클을 온오프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공학 감소력이 조금 높다는 게 단점일 뿐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레티클을 끄고 낄 수 있고 적당히 빈다며 2배율로 깔끔한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확대도 딱 맞아요. 성능도 훌륭합니다. 엠보 계열로 쐈을 때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죠. 뭐 초탄 반동이 강할 경우 위로 레티클이 좀 튀기는 하지만 금방 다시 중간으로 복구하는 괜찮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 야간전에서도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잡히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프리즘 스코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가성비 스코프 중 하나죠. 성능 면에선 정말 괜찮은 물건이고 가성비 가정에 좀 더러운 레티큘을 지니고 있지만 화면 확대율이 정말로 좋아서 색적에 아주 유리합니다. 2.5배율로 적당한 중거리 공격도 가능하고 가격이랑 해금 레벨도 낮다는 게 장점이죠. 뭐 대신에 야간 전투랑 레티클이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큼지막하게 확대됩니다. 아, 좋구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레티클이 좀 개판이긴 합니다. 허나 반동이 강할지언정 레티클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깔끔하게 중앙을 지키는 아주 굳센 물건이죠. 덕분에 레티클 모양만 좀 이상할 뿐 성능이랑 가격 모든 면에서는 아주 좋은 조준경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이거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도 정말 쌉니다. 게다가 스키어 2레벨에 풀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꿀픽 조준경 중 하나예요. 대놓고 밀어주는 물건 중 하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놈 1P59. 얘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조준경 중 하나입니다. 화면 확대가 역시나 상당히 크고 좋지만 인체공학의 감소가 좀 많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배율, 10배율이라는 엄청난 고배율을 자랑하고 가격이 정말로 싸고 해금 레벨이 얘도 낮습니다. 야간전 활용도 문제가 없죠. 동구권이라서 처음에 쏠 때는 좀 서구권에 비해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합니다. 자, 큼지막하죠? 확대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3배율, 10배율을 지원합니다. 시야 확보, 정찰력,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죠. 조준경이 드랍률도 상당히 높은데다가 가격이 덕분에 매우 싸가지고 여러모로 가성비 저격총, 가성비 라이플용 저격총으로도 아주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아주 좋아요. 방금 거 조준경은 야간전에서 좀 많이 불리하지만 지금 보시는 1P59는 야간전에도 그렇게 튀지 않는 레티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전 활용이 아주 자유롭죠. 그런데 성능은 아주 뛰어납니다. 야, 이런 물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시그 브라보 4입니다. 중거리 스코프 계열 중에서 화면 확대가 상당히 좋은 물건 중 하나입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중앙에 레티클이 좀 살짝 방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단에 소형 조준경을 장착해서 근거리 대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위에 장착하는 소형 스코프들 가격이 합쳐가지고 하면 거의 총값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좀 많이 비싸요. 하지만 비싼 만큼 성능은 충분합니다. 자세한 건 이제 화면으로 봐보시죠. 자, 이렇게 위쪽에 소형 스코프 4종 혹은 PK06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PK06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PK06 시리즈가 호환성이 아주 좋답니다. 의외로 좋아요. 총염이 크게 억제돼가지고 PK06으로도 매우 좋은 성능이 나온답니다. 자, 조준경 자체는 중앙에 있는 저 동그란 레티클 제외하고 최상급입니다. 연발로 사놓은 레티클이 튀지 않고 안정적이고 확대되는 양도 많아서 색적 전투에 매우 유리하죠. 상단에 있는 PK 시리즈를 쓸 때도 보시는 것처럼 총염이 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엠포 같은 연사력 큰 무장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거리 스코프 계열 중에선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너프가 안 된 것도 매우 크죠. 야간에서 사용 시 레티클은 지금 보시는 중앙 거 제외하면은 나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다음은 트리지콘 어코그입니다. 3.5배율, 4배율 모델이 두 개 있으며 배율, 레티클, 렌즈 크기가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조준 상태는 좋은데 화면 확대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안 쓰는 좀 이상한 조준경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엄청나게 상향을 먹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코그는 두 종류가 있고 서로서로 성향이 비슷합니다. 가격도 비싸봐야 뭐 3만 루블 이하로 저렴한 편에 속해요. 자, 말이 길었군요. 한번 보도록 하죠. 3.5배율입니다. 적당한 화면 줌에 레티클도 깔끔. 그야말로 가성비에 좋은 예시죠. 조준 사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M4AK 두 종류 모두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아주 좋네요. 자, 4배율 버전은 조금 더 렌즈가 커서 크게 확대가 되고 레티클이 조금 더 간결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간결해지죠. 양쪽 축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됩니다. 둘 다 좋은 어코그니까요. 자, 허나 여기서 두 어코그는 뒤쪽 조준경에 마운트 탭으로 눌러보시면은 추가 트리지콘 RMR 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어코그용 전용이죠. 이거를 장착하신 다음에 트리지콘 RMR을 그대로 올리시면 이제 상단 소형 조준경 장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3.5배율, 4배율 둘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뭐 흔들림이 심하고 야간전에서는 못 쓸 만큼 좀 광량이 크긴 하지만 뭐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예시죠. 자, 야간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습니다. 레티클이 크게 빛나지가 않아요. 중거리, 근거리 어느 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단발 상단형 조준경은 좀 취약이긴 합니다. 살짝 빗번짐이 심해요. 그걸 제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레오폴드 마크4 4배율 스코프이며 상단에 레오폴드 델타 포인트 장착이 가능합니다. 저번 시즌에서는 괜찮은 확대율, 레티클도 깔끔해서 거진 상급 조준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화면이 너무 좁아지는 너프를 먹어버려서 크게 너프가 됐습니다. 장점은 상단의 1배율이 정말 깔끔하고 좋은 건데 단점은 연사 무기 사용 시 화면이 무지하게 좁아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중거리 조준경들이랑 달리 비교해서 확대율이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보세요. 이 상단의 1배율은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상단 조준경은 솔직히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데 이 원래 조준경을 쏴보시면 이렇게 자 시야가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주변의 검은색으로 조금씩 눈이 좁아집니다.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이 좁아지는 시야가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도저히 이 전투용으로 써먹기에는 시야 감소가 너무나도 커집니다. 즉 시스템 쪽 너프를 잘못 먹었어요. 얘는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야간전은 브라보 시리즈랑 똑같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녹화 파일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거랑 비슷합니다. 큰 변화 없어요. 자, 다음은 발데이 BS 320. 6배율 1배율이 합쳐진 조직경으로 플리마켓 상인 기준 최상위 조직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너프 없이 최상급 조준경으로 등극했죠. 레티클은 깔끔함 그 자체이며 성능도 최상급에 야간전? 오, 보시면 압니다. 단점이라면 가격이랑 인체공학이 좀 많이 낮아진다는 건데 뭐 그 점은 성능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발데이만한 어지간한 스코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현 게임에 나오는 최종 티어 수준의 조직력입니다. 야, 저 깔끔한 레티클 보세요. 반동 제어 1배율 시 안정적이죠. 6배율에서도 그렇게 크게 좁아지지 않아요. 레티클도 깔끔 그 자체입니다. 모든 데서 만족 그 자체입니다. 평범하면 1배율로만 이동해도 레티클의 문제가 거의 사라지는 그야말로 칭찬이라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조준경입니다. 야간전에서도 특히 레티클이 빛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더 안정적인 조준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저게 빛나지가 않기 때문에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분도 계시긴 해요. 허나 오히려 안 빛나서 더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둘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NC스타 ADO-B4 스나이버 스코프. 9배율 3배율이 합쳐진 조준경으로 상당히 애매한 물건입니다. 이번 시즌으로 올라오면서 화면 확대가 무지하게 너프가 됐어요. 덕분에 얘는 레티클의 단점이 크게 부각됐고 상당히 나쁜 물건이 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1배율 그리고 스코프의 3배율 9배율이 합쳐진 조직력입니다. 상단의 1배율은 뭐 크게 모난 것 없이 평범하지만 좋은 조직력이에요. 문제는 3배율 9배율이 화면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옛날에도 화면이 널찍했는데 이번 시즌 오면서 엄청나게 너프를 먹었어요. 화면도 좁은데다가 레티클 개판이다? 이거 도저히 못 써먹습니다. 막 적군이 달리고 있는데 저 레티클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야간전이요? 흐림도 없지 못 씁니다. 못 써요 이거. 이 레티클 빛나는 거 보세요. 적들이 저 빛속에 딱 가려진다면 승질이 터질 겁니다. 자, 다음은 텍서티. 4배율 1배율이 합쳐진 조준경으로 이번 시즌에서 고평가된 조준경 중 하나입니다. 저번 시즌이랑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 큰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조준경이 됐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렌즈로 화면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레티클도 안정적이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타르코프 내에서 가장 화면 확대가 큰 조준경입니다. 여기서 4배율로 바꾸시면은 엄청나게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정찰할 수 있죠. 거진 6에서 8배율 정도로 화면이 확대된다 보시면 됩니다. 깔끔한 시야각에 정말로 좋은 물건이죠. 헌데 레티클은 솔직히 개판입니다. 너무 시인성이 나빠요. 저 원 안에 들어가면 보니까 원이 너무나도 방해가 됩니다. 저걸 끄거나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야간전은 아시죠? 더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빛납니다. 그 다음은 이오텍 부두. 6배율 1배율이 합쳐진 조준경으로 이번 시즌으로 오면서 너프를 먹은 조준경입니다. 예전 시즌만 해도
확대는 무지하게 크고 조준 성능 끝내주고 레팅도 좋고 그냥 조준경으로서 가지는 모든 걸 다 가진 최고의 조준경이었는데 지금은 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너프를 먹어도 나머지가 좋기 때문에 아직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너프가 뭔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옛날 이오텍은 화면 위아래까지 확대가 되는 큼지막한 렌즈였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베일도 끝내줬어요. 지금은 화면 하나의 절반 이하 정도밖에 못 보는 좀 너프를 많이 먹은 그런 조준경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도 좋아요. 어지간한 조준경보다 단거리, 중거리, 원거리 싸움까지 거의 모든 환경에서 대처가 가능한 최고의 조준경입니다. 야간전 전 레티클 보세요. 정말 안정적이죠? 야, 좋다. 이게 바로 물건이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 조준경들이랑 이번에 패치된 조준경들을 합쳐봤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은 조준경들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 여러분 안녕.